감사합니다. 오늘 저희 셋리스트의 컨셉은 저희 전곡 마이너스 크레이지 배가본드 앨범이에요. 근데 저희가 정규가 있고 몇 개의 싱글이 있고 EP가 하나 있는데 그 EP에 담긴 노래들을 싹 빼고 1집과 그 다음에 싱글 노래들을 가지고 왔습니다. 그런 분 계세요? 저는 날파리가 굉장히 많이 꼬여요. 저는 불과 여기 오기 1시간 전에 샤워를 했으니 샤워한 지 5시간도 채 안 되는데도 날파리가 제게 와요.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페로몬이 있다거나 벌레가 좋아하는 그래서 이제 부끄럽지도 않습니다. 다만 지금 날파리가 제 입으로만 안 들어오길 바라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아까 채취에 대한 얘기를 했었나요? 제가 어떠한 냄새에 편견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냄새를 맡으면 윽 했거든요. 지하철을 타거나 하면 도망을 가고. 근데 제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친구가 딱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. 그때 깨달았어요. 냄새란 나에게 편견이구나. 왜냐면 그 친구 옆에 있을 땐 별로 괴롭지가 않더라고요. 뭔 얘기야. 계속해서 1집에 담긴 노래들을 하겠습니다.